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 한성욱입니다. 한국 BNC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주분들께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오늘 한국 BNC 관련돼가지고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땡땡땡 분께서 평단 27,65원 대응문의 물타도 되는지라고 한번 문의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저희 또 이렇게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셔가지고 관련해가지고 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매번 이렇게 좀 체크해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보시고요. 저희가 무료 추천 정보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BNC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보여준 흐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여준 흐름은 여러분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예. 이게 외국인들이 물량을 돌려가면서 팔아먹고 있는 게 팩트가 맞거든요. 팔아먹고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물량을 이렇게 돌리면서 팔아먹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한 번씩은 거래를 붙여주면서 상방으로 좀 뛰어서 올린 다음에 팔아먹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현재 딱 보여준 움직임만 봤었을 때에는 한국 BNC 제가 말씀드린 의미가 있는 9,900원이라는 가격을 이탈시키고 나서 한타임 거래를 다시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의 변곡점도 생기고 있고 저가 부분도 지켜줬으면서 움직여주는 그 캔들의 모습 또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그 8,100원입니다. 정확하게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8,100원만 이탈시켜주지 않고 여기서 거래만 실적 올려주거나 옆으로 흥분해 주는 모습 보여주면 지금 바닥 찍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바닥 찍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8,100원 깨주지 않고 거래만 실적 올려주게 되면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력들이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을 주가를 끌어올려서 팔아먹기 위한 그런 일련의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제가 또 확신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데 내 비중 100% 몰빵했으면 분할매도의 관점은 하루에 1%씩 비중 줄이는 것은 관점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팔아야지. 여러분 마이너스 뭐 80%에서 이거 7% 올라가도 계좌에는 뭐한 1, 2%밖에 차이 안 나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흐름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추가적인 흐름도 우리가 같이 한번 모니터링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제가 매일매일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평단 27,65원인데 한국 BNC 평단 그러니까 27,065원인데 마이너스 58%거든요.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대형을 문의합니다. 물타도 되는지. 그러면 내가 몇 퍼센트의 비중을 샀고요. 내가 얼마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려주셔야지 이걸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려요. 예시를 들어서 마이너스 58%인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비중이 확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네,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절대로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 논리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네, 동일 배수 매수해도 마이너스 뭐 40%, 마이너스 50% 이럴 텐데 이거 100% 올라가야지 원금까지 올라와 주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평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최소 들어가려면 3배수 이상 들어가 줘야 돼요. 3배수 이상 들어갈 현금은 있으신가요? 제가 일단은 뭐 이거는 이렇게 뭐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가 브리핑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려주세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알려줘야 내가 정확한 브리핑이 나가지. 근데 지금 상황만 딱 봤었을 때 물타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매수 평균 단가 들어간 건 알겠는데 몇 퍼센트의 비중에서 몇 퍼센트 현금이 남아있고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라고 물어보셨으면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서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남겨주신 분들께서는 그 정도까지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한 번씩 문의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허브인제 TV 뭐 광고 하나만 할게요. 한 번씩 봐보세요. 저희 5월 이벤트 이후로 6월부터는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벤트기에 잘 잡아보시고요.
이게 6월달부터는 대폭 인상이 또 됩니다. 저희가 최저 마진 구조로 운영을 하고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다 보니까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이번에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 HERB2019입니다. 혹은 저희 그냥 휴대폰 키신 다음에 이렇게 캡처 사진으로 촬영만 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월요일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